예술 작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렵고 어렵고 어렵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이곳에 가면 그런 생각들을 잊게 된다고 합니다. 오롯이 작품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선 철조각가의 작품을 우리 동네 정보통에서 소개합니다. 한적한 시골길, 이곳에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는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작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요. 주인공이 어디 있나요? 아, 전데요. 제가 지금 철조각가이고요. 철로 작품을 하고 있는 철조각가 김선입니다. 흔히 조각가라고 하면 작품을 만드는 멋진 모습만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마주한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 조각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멋있고 좀 뭐랄까 예술가면 우아한 느낌이 나는데 거의 막노동이에요. 우아함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작업이에요. 철을 녹이고 절단하는 모습만 봐서는 어떤 작품을 만드는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는데요. 아, 지금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저 바깥에 나가면 제 작품이 좀 있거든요. 그거 보여드릴까요? 드디어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작업실 앞 넓은 정원이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인데요. 제가 철을 이용한 그 선을 이용해서 작품을 하고 있고요. 자연을 저 주제로 꽃과 나무, 산의 능선이라든가 그런 선들을 그 철과 제 작품하고 너무 융합이 잘 되고 잘 맞아서 철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작가는 단단하고 차가운 철을 이용해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철을 이용해 곡선을 표현했다는 것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가수들은 철사를 하나하나 잘라서 그걸 하나하나 용접을 해갖고 작품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작은 곤충을 이렇게 크게 학대할 수 있어서 나비하면 이렇게 희망적인 것도 있고 해서 나비들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 재료가 철이다 보니 작업 과정은 힘들고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작업실 분위기 또한 다양한 공구들로 가득합니다. 철 작업할 때 도구들은 제일 필요한 게 용접기고요. 그 다음에 커팅기라고 있어요. 이게 철을 두꺼우니까 사람이 자를 수 없어서 그 기계로 이용해서 자르고 있어요. 커팅기하고 그다음에 용접기가 필요합니다. 힘든 작업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철 조각 작품이 완성이 되는데요. 단단한 철을 자르고 다듬어야 하기에 작업 과정은 늘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네, 많이 위험해요. 이런 철 작업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안전성이거든요. 불이 날 수도 있고 잘못하면 화상도 입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다른 작품보다는 이렇게 철 작업이 굉장히 위험해서 어려워요. 국내에서 철 조각을 하는 작가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그 이유를 새삼 알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철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작품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러 가실래요? 작가는 철뿐만 아니라 철과 테라코타를 접목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최대한 작품에 담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차가운 성질이 있는데 찰흙은 흙은 따뜻하고 자연에서 나오는 재료이기 때문에 같이 융합을 하면 작품이 더 따뜻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작품을 하고 있어요. 철이 주는 차가움과 흙이 주는 따뜻함이 만나 또 다른 느낌을 안겨주는데요. 흙뿐 아니라 다양한 재료를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조각에도 철만 쓰는 게 아니라 철에다가도 나무하고도 혼합해서 같이 융합해서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흙은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같이 차가운 것과 따뜻한 게 만남으로써 작품도 좋아 보이고 따뜻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돌도 같이 겸할 수도 있고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나무 같은 것도 응용해서 같이 여러 작품을 혼합해서 만들고 싶어요. 디자인 공부를 했던 작가는 활동적인 것을 찾다가 조각을 하게 됐는데요.
조각을 전공하고 쉼없이 작품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제가 저도 철 조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다양하게 응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뭐 창문에도 저렇게 작품을 넣을 수 있고, 그게 또 선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안 가고, 그게 뭐 이게 꽉 막힌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조각은 다양하게 뭐 집이라든가 뭐 칸막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창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방봉창 대신 철로 이용해서 작품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디 국한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전시하고 눈으로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 접목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작가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돋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분들도 그냥 작품을 봤을 때 아, 뭐 이게 제목이 뭐냐 이거보다는 작품을 봤을 때 느낌으로 아, 이 작품은 따뜻하구나. 이 사람은, 이 작가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작품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꼭 자연물을 해서 아, 얘 꽃이네, 나무네 이거보다는 이분이 이 나무를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작품을 했구나 하면서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철하면 흔히 차갑고 날카로운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작가의 작품을 보면 철이 주는 또 다른 아름다움에 매료됩니다. 철을 구부리고 절단하고 이어붙여서 어떤 아름다움을 담아낼지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수원 씨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양봉과 버섯, 허브, 약용작물 등 총 4가지 과정으로 수원 탑동시민농장이나 현장에서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됩니다. 교육기간은 오는 3월부터 과정별 순차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은 17일부터 28일까지로 교육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구비해 수원시 농업기술센터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동네 정보통은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를 모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